벽도 한켠의 좁은 공간. 비위생적이고 열악해 보이는 이곳이 합숙 중인 신도들의 공동 취사실이라고 합니다. 전업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번이신가 보네. 바닥에 그대로 방치된 식재료들. 언제 사다 놓은 건지 위생 상태가 엉망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게 몇 년 전에 지난 것 같은데요? 아유, 지난 거 어때요? 그, 어? 한 명씩 주시 더 귀한 건데 어떻게 버려? 그렇죠. 교주가 준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 그렇게 버려? 맛있겠다. 응, 맛있겠다. 비서실장 민영식의 신보 최우석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때 배식을 담당하는 여성 신도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을 배회하다가 배식 담당자를 조심스럽게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빨리 가 여기 뭐 큰일 나 맞아 교주 비서실장 민영식의 신부 최우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피와 머리카락이 엉켜붙어 있고 얼굴엔 온통 피멍투성이 그는 거동조차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니, 얼굴이 왜 저래? 아유, 요즘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 뭔데요? 무슨 일인데요? 아, 자꾸 자기가 누구 죽이는 거 봤대잖아. 아이고, 빨리 가 보라고 한 짓이야. 그 유실장 얘기 안 해? 아, 그... 아유,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아유, 어여가. 요즘 분위기도 이상한데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지 말고. 두 번째 사망자 윤준호와 최우석은 어떤 관계인 걸까요? 제작진은 내부 고발자 김현식 씨의 도움으로 최우석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시골길을 달리던 차가 멈춘 곳은 사이비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대가였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내리는 사람은 교주 비서실장 민영 씨. 그리고 열쇠 문양의 나무 기둥을 든 최우석이 뒤따라 차에서 내렸습니다. 블랙박스의 영상이 기록된 날짜는 두 번째 사이비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비서실장 민영식과 그의 신복 최우석이 두 번째 사이비 십자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